선교 사역에 헌신해온 신나는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함께 진행된 임직식에선 55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앞으로의 사역에도 더욱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념식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1982년 이현숙 전도사가 성광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교회 사역을 당시 이정기 전도사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며 신나는 교회로 개명했습니다. 교회 측에 따르면 교회의 이름인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인내와 기다림을 배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정기 담임 목사는 4일 진행된 창립 40주년 기념감사 예배에서 상영된 교회의 발자취 영상을 시청하며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의 사역 40년은 훈련 기간이면서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간 교회 사역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감당해온 이 목사와 방은경 총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신나는 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해 입당한 2005년 당시만 해도 성도 7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사역에 헌신하면서 7년 뒤 성도 수 6,000명의 중형교회로 성장합니다. 이정기 담임 목사는 2011년부터 구TV 대표 프로그램 매일주와 함께 진행자로도 출연하며 미디어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사역했습니다. 더불어 해외봉사, 장기기증 서약 등 대사회적으로도 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교회 창립일을 축하하기 위해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40년 역사를 이끌어오신 이정기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라는 구호가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힘있게 실현될 수 있기를. 교회는 이날 사역에 더욱 헌신하게 될 새 일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55명은 맡겨진 직분에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더불어 교회 성도로서 20년간 출석한 이들에게도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근속상을 받은 신경태 집사는 신나는 교회 구호처럼 교회가 꾸준히 하나님께 본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이것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늘 외치는 그 구호인데 그 구호처럼 잊지 아니하고 50년 그 이후도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신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선교가 어려워진 시기 어려운 해외의 선교 대상자들을 돕는 바자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사역지로 전달됐습니다. 이정기 목사는 앞으로도 남에게 베푸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